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장 도시개발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항 중 이 법에서 여섯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섯 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반타작 이상은 해서 바로 세 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넷 다섯 문제는 마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약집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이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뜻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깨뜨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진 장소에서만 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 야산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것들은 체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A꺼 전이 포함되어 있고 B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포함되어 있고 C가 가지고 있는 답이 포함될 수 있고 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D가 가지고 있는 땅, E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뭐 F 그리고 갑이, 을이 또 병이 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포함될 수가 있죠.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니까 지목은 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땅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발되지 않는 땅이 포함돼요. 그러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땅에다가 도시발굴 청하죠. 그래서 이걸 싹 밀어가지고 바로 계획지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병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업병은 시행자가 다 부담해요. 충당해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 사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포크레인으로 가서 공사라는 겁니다.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설, 공공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보다 체계로 딱 설치해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을 체계로 설치하고요. 이 안에 있는 땅, 논밭 다 평탄 작업을 해서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토지 구획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시발굴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목적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했다. 반드시 어디 산다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아니면 바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 외에도 보건, 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보건, 복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정보통신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생태문화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리고 큰 새로운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 새로운 신도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바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주택만 딸랑 건설해서 공부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라고 도시개발사업의 뜻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밀어서 공급하게 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절차가 있겠습니까? 절차가 있겠죠.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이 개발을 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땅을 정전토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 정전토지의 모양새가 이랬었는데 딱 토지구역 정리를 해 나갈 때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시행자가 저기에 있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바로 보상처리하고 강제로 취득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럴 때는 이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실 거죠? 아시죠? 세 가지를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 있는데요. 시행 방식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죠. 그게 뭡니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이 있죠. 그래 저렇게 돼 있는 땅을 시행자 정전 토지 소유자 용유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할 등기소에 있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그대로 존속시키고 말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만 사용수익 정지시키고 공사에서 원 땅주인한테 딱딱 다시 A한테 B한테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공급받아서 주택이면 주택, 주거단지 조성사업 했다면 주택 질 것이고, 상업단지 조성사업 했으면 상가금을 질 것이고, 상업단지 조성사업 했다면 뭐 공장을 질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 공급 방법을 하죠. 환지 공급 방법,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이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정전 토지 소유자들은 바로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해 나가도록 땅을 좀 바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시행자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채비지라 하죠. 채비지. 자, 그래서 채비지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땅을 공공시설 용지로 한데 그런 공공시설 용지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전토지 소유자들은 정전토지 면적 대비 보통 약 50%를 부담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부담하되 그 부담한 토지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부담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는 미리 그 구역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개발계획을 짜죠. 자, 아무튼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이 있다. 수용 사용 방식은 저 안에 있는 토지를 이 시행자가 일단 좋게 협의 매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땅값 주고, 그래도 끝까지 안 넘겨주면 그자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해서 밀어가지고 시행자가 그 다음에 공급해서 파는 방식, 이게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 뭡니까? 혼용 방식을 하죠.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또 환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혼용 방식은 또 어떻게 하는 경우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공부로서 알아두셔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그 장소,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만 수용 사용 방식 인정됩니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집단적 이 말 나오면
수용상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입니다라고 집단적 기억할 때 여러분께서는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뭐야? 그러면 수집이야 수집 우표를 수집한다 골동품을 수집한다 이럴 때 수집해가지고 머리에다 꽂히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집단적 하면은 수용상방식 이 말이 보였는데 이 말을 써놓고도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죠. 수집 우표 수집 골동품 수집 할 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법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써놨어요. 특히 이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지 높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땅값 보상금 주고 바로 또 공사비 들여서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수용 상방식을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럴 때 그 지역의 집가가, 지금 땅값입니다. 집값이, 집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지 높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기 힘들다. 그럴 때에는 바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에서 원주인한테 주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돼. 그 지역의 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바로 수용 상방식을 적용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냐? 환지 방식이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나 홀로 A라든가 B라든가 C 이런 사람들이 나 홀로 개발행사 받아서 여기다 대지 만들고 건물 지면 어때요? 모양새가 안 나오죠? 도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됐고. 이래서 나 홀로 집을 쳐봐야 다음에 팔아먹고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누가 살 사람도 없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지네들끼리 합의를 봐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판을 짜버리자. 그래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면 우리가 땅을 일부 부담하고 일부 환지를 받게 될 때 조그만 땅 받더라도 이 지역은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니까 신도시로서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 것이다. 여기 서로 들으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값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지역에 공공설도 좀 체계적으로 도로 공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좀 설치하고 배치하고 변경해서 토지 적은 것은 합하고 큰 것은 자르자. 이걸 토지 분합 위치를 좀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 토지 위치를 좀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지로의 효용성을 증진해 나가자. 그럴 때에도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고 분합하고 지목변경, 형질변경, 구역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무슨 방식을 가지고 하느냐? 환지 방식이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도시법규 안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럴 때 이 구역에서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할해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업시행에는 분할 혼용 방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서 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민다. 그때 막한다. 계획을 만든다.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냐?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래 이제 그 56페이지 보면 나오죠. 자 56페이지 보시면 요약지 먼저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만듭니다. 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이렇게 약자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개발계획.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중요한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군 기본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의 상위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하위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했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은 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환계 있었고 용도구역의 지정 변환계 있었고 개발 제한구역, 시가 주변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공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계량이 있었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 정비 사업에 관한 계 생각나죠. 지금 이쪽 파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 그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개발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도시개발법 통해서 그 절차가 규정돼 있어서 이 법으로 지금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곧 도시군관리 일종이어서 이것은 구속적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의 내용이 확정돼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는 사업 명칭, 도시발구역 명칭과 그 면적과 위치가 이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서 들어가서 딱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대로 사업장이 확정되고 구역이 확정되고 그리고 명칭이 그리고 면적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속력 있는 계획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 짤 때는 사업과 관련 내용을 싹 포함하게 되어 있죠.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싹 포함해서 이 개발계획 내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딱 확정 고시되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 그래 여기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 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에 하면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계획은 곧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 중요한 구속적 계획이듯이 정비법상 정비사업계획을 약적으로 정비계획인데 정비계획도 그 사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속적 계획이다. 그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그 사업장에서는 그 계획의 내용들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 나왔으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화 변환계획 있고 지구단위가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화 변환계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용용용 기사집이 도시군가로 결정되는 내용이요. 이것들은 다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때 여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 일정이니까 이런 상위계획이 이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지.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을 하느냐. 자 수립은 바로 수립은 이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하셔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언제 수립하느냐? 원칙은 말입니다. 자,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이 땅이 전적으로 주거지역에 속했다든가 상업지역에 속했다. 공업적에 속했다. 그래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상업단지, 뭐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사업을 한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용도지역에서 할 때는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내용에 있다가 도시발굴의 명칭과 위치 면적을 집어넣고 시행자, 시행방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 이 개발계획은 구역을 지정할 때 함께 만들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고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러하다 보면 여기 미개발지가 많아가지고 허허벌 판인데 땅값도 거의 헐값으로 거래되는 지역인데 갑자기 이 지역에
도시가 하나 들어선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값이 춤을 추겠죠. 어디가 그 부지가 들었을까? 부지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환지 방식일 때는 땅 예쁘게 개발돼서 하나씩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니까 땅값 폭등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땅을 사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투기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미개발지가 많은 장소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나가게 될 때는요, 개발계획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행위자를 가하고 사업장에 그 장소를 확정하게 되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수를 우리 법에서 두고 있죠. 야, 이런 데서 할 때는요, 이런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바로 도시를 건설할 때는 불시에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리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버리면은 사업장이 확정되고 이 안에서는 행위자이 가해지니까 투기바람은 근절돼버린다. 왜? 이 구역에 편입된 땅은 수용방식일 때는 어차피 보상받고 나가야 되고 또 환지방식일 때는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다음에 개발되면 환지받아서 사고팔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인근의 땅 주인들도 땅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잘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불시에 그냥 도시발굴 정해가지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라는 지역이 있죠. 이게 이제 시험공부로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수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도시발굴 지정해서 나갈 때 그러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냐 바로 경우 그래 우리 법에 야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전 국토 중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인 도시적 여거지가 있는데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있고 상업적 있고 공업적 있고 녹적 있잖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있는데 이 아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딱 고시하면 동시에 구역도 지정고시는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역은 주로 어디서 할 때?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개발할 때. 그런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 아닌 녹지역. 이 녹지역은 허브를 파이 많고 땅값도 헐값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 이 녹지역은 보호전 녹지도 있고 이 보호전 녹지는 도시역 중에서도 주로 어느 지역에 지정되어 있느냐.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도시역 안에 편입된 땅 중에서도 그 산에다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나가자 할 때 지정 시 보호전 녹지역이거든. 이 보호전 녹지역은 주로 산이다. 야산 같은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발굴을 정하는 건 아니다. 절대 여기는 지지 말라. 이렇게 법에서 규제하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도시역에 있는 땅 중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은 바로 도시 건설차 땅을 밀어가지고 하는 도시발굴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냐? 보호전 녹지. 이건 안 되니까 여기는 아예 제하고. 그래 이제 보호전 녹지적 옆에 생산 녹지가 있다. 그리고 또 자연 녹지가 있다. 이런 장소. 자연 녹지에서 생산 녹지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 그래 자연 녹지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죠. 그 다음에 이 도시역 여허죠. 도시역 여허지랑선 보전 생산 계획과지요. 농림적 자연의 보존을 맞죠. 그래 이렇게 도시역 여허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지정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혁신도시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걸 도입했는데 그래 국가기념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념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부지를 확장할 때도 그렇게 먼저 사업장부터 확장해버리고
나중에 개발수립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기물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서 그 장소를 물색해서 지정한데 그럴 때는 자연환경보호전적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연환경보호전적은 지정하지 말라. 혁신도시 부지 확보할 때 이렇게 제안했고 나머지 지역만 찍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네 번째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이렇게 일부 포함되게 됐네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편입됐는데 세 가지가 다 포함됐던 세 가지 중 일부가 포함됐던 그 포함된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됐다. 이게 중요해.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포함됐다. 그러면 미개발지가 약 70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수립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세 번 나왔으니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합이 바로 얼마 이하 포함되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수립할 수 있냐? 100분의 30 이하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이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응모작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응모했던 자 중 도시발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바로 응모에서 그 개발계획이 바로 당첨됐다. 선정됐다. 그러면 그 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우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때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우리가 응모한다?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상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니은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니은을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내용 보시고 57페이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개발계획 따 포함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개발계획 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는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당연히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을 누가 가서 하는가라는 시행자도 집어듭니다. 이게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 하나를 찍어서 보내죠. 이 시행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그 자들 12명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12명이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시발법이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점검해 볼까요? 누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약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약자로 국지,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약자로 토, 수, 농, 관, 철, 매 이렇게 해서 연상이 돼야 돼요. 한국토지동사, 한국수산공사, 한국농원청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출연기관. 정보출연은 두 가지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특히 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아무 데서나 도시발사업할 때 시행료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철도가 지나는 근처에 역세권 개발한다. 역세권 개발할 때에만, 역세권 개발할 때만 이자는 국가에서 시행료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것 꼭 알았으세요. 알겠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슨 장소에서 도시발사할 때만 시행료로 지정할 수 있냐? 역세권 개발할 때만 그렇다. 이것 꼭 알아주시고 여기 보셔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아무데서나 사업할 때 시행자로 등극시키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나라 남 이렇게 있다면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여기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땅에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도시 발사를 하겠다. 그때 애만 이자는 시행으로 투입하지 육주로 보내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아무튼 이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사도 시행자로 지목할 수 있죠. 그래, 이 자들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공적 주체입니다. 특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청이 한 시행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가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될 신자 중 특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도시개발계 안에 있는 토지소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죠. 네, 토지소자도 도시개발계 안에 있는 토지소자입니다. 토지등소자가 아니에요. 토지등소자는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토지등 소자란 말 안 나오고 도시개발계 안에 토지 소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도시개발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이 도시개발계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판 조합 도시개발을 하죠. 이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예후 지역으로, 예후적입니다. 수도권 예후적인 뭐 충청권, 강원권 이런 데로 내려간, 아무튼 수도권 예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예후 바꾸장소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또는 공자법인도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등록한 등록사업자로서 그 주택단지하에 입구에 그 기반시설 설치인 도로 설치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이자도 될 수 있고, 또 건설업 면을 가지고 있는 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업자들도 도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겠다 싶으면 시행자 자격을 주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도합을 뺀 나머지 자들이 공동투자에서 설판 공동투자범이 있는데 그네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5, 6. 이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아니라는 거, 그리고 토지 소유자 만든 조합이라는 거, 이자 특히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하여 토지 소유자 만든 조합의 경우는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자 있으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주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아닌 혼용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다, 혼용 방식이다. 그럴 때는 절대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다. 이것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셔봐. 이 도시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보낼 때에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해준다. 이것과 알았어요. 그래, 무슨 방식으로 할 거냐? 전부 환지 방식. 이것과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네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네들 이렇게 도시발굴 증고시해놓고 1년 이내에 시행자로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사업 들어가도 되죠 라고 인가를 신청했는데 1년을 법에서 주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미안해 나웃 하고 변경하고 다른 자로 시행자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파트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 이때 시행자 지정은 이네들 중에서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런 시행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행방식도 집어드는 거예요. 여기요. 이런 시행방식도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드는 겁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 장소를 수용상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수용상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 개발계획 따라 집어듭니다. 자, 그럴 때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거야 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고 수입할까요?
자,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여기 봐봐.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강제로 그냥 법에 근거해서 재산을 뺏어오니까 보상 처리하고, 그래서 개발 수업할 때게 개발 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 동의 받지 않고 개발 수업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환지 방식 가지고 하려고 그래. 여기 개발 계획 짤 때 개발 계획 내용에 따라 야,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 보시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담률은 보통 종전 토지 면적 대비 50% 정도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칙은. 그래서 토지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못 받고 그 토지 가지고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비로 받아가고, 그 다음에 공공설 용지인 도로부지 공공설 용지인 공원 용지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이거 주지 않고 보류시켜버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개발계획 수업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알겠죠? 여기 전부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기느라고 개발계획 수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얼마의 동의 받아야 될까? 자, 여기 봐봐요.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짜죠. 이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환지 방식을 하려고 한다. 그러든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 왜? 이네들이 들어가서 사업하면 행정청이 시행자로서 바로 공용개발이 되거든. 그러면 이네들이 들어갔네요. 행정청인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개발을 짤 때 아예 동의 안 받고 해버렸어. 그래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공설 용지 많이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총체인 땅값이 100억이었다 합시다. 근데 이게 9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럴 때는 감가가 일어났죠. 감가가 일어났죠. 오히려 땅값이 줄어들었죠. 그때 보상해 줍니다. 그때 미안해 감가 보상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 이 감가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시행자가 누구일 때 등장하는 용어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고 시행자가 국진 행정청일 때만 발생하는 용어다. 그때 이 도시개발기관의 총액 기준 전부 다 사업 전부 다 사업이 끝난 후에 그 가격이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양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무슨 돈이다고 감가 보상합니다. 이 감가 보상은 누구한테 주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용익권자인 임차권자 등한테 주지 바로 저당권자에게 주는 것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감가 보상금 문제가 발생해서 감가 보상금을 계산해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줬다 합시다. 그랬을 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모자한테 가만히 처분했어요. 그래서 청산 줬습니다. 청산을 줬다고 해서 감가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안 줘도 될까요? 별도로 줘야 될까요?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청산금과 감가 보상금 전혀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파트를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을 짤 때 말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바로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냐 라고 개발에다 다 집어드는 거예요. 토지가 뭐냐, 그리고 건축물이 뭐냐,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은 뭐냐, 수용할 거,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에 뭐 할 거냐, 그리고 어업권, 광업권, 특히 양식업권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어. 그리고 무료 사용을 이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세사 목록, 세부 목록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 그래 이 수용 사용 방식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감나 변화무, 소유권을 걸리 뭐 지상권 있다면 그런 거, 그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무료 사용 권리 이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그 세사 목록, 세부 목록을 포함하죠. 포함해가지고 이 개발계획을 고시, 이걸 세부 목록 고시를 한다. 이때 고시가 있게 되면
개발개혁령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가 있으면 이때 그 시행자가 확정고시 되거든. 이 개발계획 내용으로. 그래서 이 시행자라면 그자가 공적 시행자든 조합은 아예 시행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민간 시행자가 됐든 다 수용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래서 바로 수용을 다 할 수 있다. 이때 수용할 때는 공시법을 중요한데 공시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받으려면 그 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받아야 되죠.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범위를 공시법이라 해요. 공시법상 바로 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뭘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음으로써.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 세부 목록 고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무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된다. 있었던 걸로 보니까 별도로 공시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고 이때 개발계획 내용에는 또 보세요. 개발계획 내용에는 원형지로 공급할 것 같으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뭔가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요. 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개발하지 않고 그냥 그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는 원형으로 공급할 수 있거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우월리 상태의 토지를 조성 원형이라 하죠. 원형지 공급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 건설에서 인구 몇 명 늘 것인가라는 인구 수용계, 토지 이용계, 이 안에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 환경보조계, 그 다음에 보건 의료시설. 여기 어차피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민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절절하게 필요한 뭐예요? 의료시설이죠. 보건 의료시설. 보건 의료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바로 또 사회복지시설도 필요하겠죠.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당연히 여기 집어대야 도시다운 도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계,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원 조달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포함시키죠.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여기 봅시다. 도시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범위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가 관리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관리되니까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그 장소 보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한 도시가 건설되도록 해야 되냐. 지구 단위 계획을 짜야 되거든. 지구 단위 계획을 짜는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들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집어들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개발계획에 따라 집어든다, 실시계획에 따라 집어든다. 그래, 실시계획에 따라 집어든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에는 그거 들어가지 않는다. 꼭 명심하시고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 이 개발 계획에는 아까 인구 수용계획, 보호, 또 토지 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 보전계획, 보건 의료 시설, 그다음에 사회 복지 설치계, 도로 상하수 같은 기반 설치계, 재원 조달계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특히 여기 이제 보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밖의 장소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밖의 장소. 그래,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새롭게 진입도 만들어야 되겠어. 여기 보셔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밖의 이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 사업시가 낼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가 낼 것이냐. 이런 비용 부담 문제. 또 보세요. 여기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하게 될 때 수용 사용 후 대상이든 수용 사용 후 대상이든 토지가 어떤 거냐.
토지 이런 것들은 도시발굴계획이 확정돼야 지정돼야만이 이 안에 편입된 땅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 사용 후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시발굴계획이 확정돼야만이 여기에 이렇게 편입된 원주민들 여기 보세요. 여기 편입된 원주민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입자네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네 세입자에 그냥 나 몰라라 내 보낸 거 아니에요. 이네들은 주거 생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네들에게 살 수 있는 바로 임대특을 건설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거든. 이때 임대특 건설 등 이런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전대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져야만이 바로 이렇게 여기 소유자를 비롯한 집주인과 이네들 철거민이 발생하면 그네들의 주관용으로 해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집을 만들어서 옮겨줘요. 그리고 부셔요. 옮겨줘요. 부셔요. 이런 주택을 순환주택이라는데 옮겨주고 부시고 옮겨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순환개발. 이렇게 네 가지. 아까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 하나 팍.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용 사용의 대상 토지 세목록 그 다음에 바로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전대책 그 다음에 바로 순환 개발 이렇게 네 가지 박수 세순 이렇게 하는데 뭘 한다고요? 박수 세순 이것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57페이지 나왔죠. 57페이지 그 개발계획 내용에 1번 보면 개발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해놓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게 중요해 이제 줄까 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약자로 박수 세순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박수 세순. 1번 박했다 네모 2번 수했다 네모 박 찾아가지고 박했다 네모 2번 수했다 네모 3번 세입자 할 때 세했다 네모 4번 순환할 때 순했다 네모 그래서 제목 여기다 줄 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할 때 도시발굴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다 줄 거예요.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을 해도 된다. 구역이 드러나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에다 추가로 포함해도 된다. 그래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알으시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해하고 네 가지를 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암기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박수 세손 박수 세손 이렇게 그래서 박수 세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의 기억 꼭 읽어두시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음 이렇게 보세요. 여기 봐봐. 아까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호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 신도시 만들고자 비도시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시발굴 지정했어. 그런데 그 면적이 330만 종터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330만 정부터 이상 미만인 경우가 있겠죠. 이때 330만 정부터 이상인 큰 신도시는요. 대충 개발계획을 만들지 말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신경 써라 해서 우리 법서는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안에 들어갈 주거기능, 교육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유락기능, 이것을 약자로 복합적 기능이라 하거든. 복합적 기능이 꼭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갑니다. 그 면적을 꼭 기하세요. 얼마 이상이면 그렇다고요? 330만 정도 이상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복합적 기능 그렇게 써봐. 복합적 기능하고 거기다 복합적 기능을 써요. 주거부터 기능까지를 줄까 가지고 복합적 기능. 복합적 기능이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게 중요해. 서로 조화했다 눈에 팍 띄게. 330만 종태세면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시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될 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이면 이 개발구역을 몇 년에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이 구역은 유지되냐? 5년. 만약 이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이면 2년. 이렇게 차이가 커버려요. 알겠죠? 그래,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쓸 것이 하면 이 구역이 유지되지만, 만약 이 계획을 이 기간 내에 쓸 것이 하려면 사업전이 있게 돼서 바로 이렇게 구역이 지나면 행위장이 가지거든. 땅 주인도 함부로 개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개발 쓸 것이 없으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 간주합니다.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이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돼요. 이 수치도 이따 나오니까 좀 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가 잘 나와요. 이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기준하고 방법에 따라 포인트 잡아가지고 기준 방법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3번 아까 꼭 했으니까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가지고 개발계획 수평하려면 동의받으라고? 한지 방식. 수용 방식이 아니라 한지 방식. 면적 얼마라고? 3분의 2. 과자 줄 것이고 총수 얼마라고? 2분의 1. 근데 시행자가 누구라면 이런 동의 필요 없다고? 국지 꼭 알아주시고 넘어가셔서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 보도록 하죠.